게임 놀이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게임을 통한 드라마는 자, 시청자들에게 큰 색다른 시청 느낌을 와닿게 합니다. 라오 또한 성공을 한 게임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요. 자, 얼마 전 해리포터 게임 신작이 발매됐었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였는데요. 큰 흥행에 힘입어 자, 조 단위로 돈을 벌었고요. 자, 이 틈을 노렸어. 자, 만들면 일단 성공할 듯한 자, 해리포터 HBO TV 시리즈가 공식 확정된 소식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자, 분명히 성공할 IP입니다. 지난 몇주 동안 루머에 따르면 HBO가 JK 롤링이 원작인 해리포터를 바탕으로 자, 새로운 드라마를 만든다고 퍼졌었습니다. 자, 이 소식은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새로운 티저 짧은 영상이 공개되었고요. 자, 영화의 시리즈의 전설적인 새로운 성공을 이어갈 듯합니다. 자, 이 시리즈는 앞으로 미래에 이제 제작 중이죠. 자, HBO Max 플랫폼에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매체에 공개된 것 같이 이 새로운 영화는 자, 롤링의 소설을 탐구하고 가장 잘 각색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될 것이 확실합니다. 자, 2000년대를 장식한 마법이 시리즈의 복잡하고 이야기가 얽힌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반지의 제왕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새로운 드라마가 성공했습니다. 또한 해리포터도 자, 2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시리즈가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자, 티저 영상을 보면요. 익숙한 해리포터 음악이 흐르고요. 촛불이 보이고요. 많은 촛불이 보이죠. 이 촛불은 호그와트에 떠 있는 촛불들이죠. 자, 그리고 그 촛불 사이로 호그와트 성이 보이고요. 해리포터의 로고가 보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자, 롤링이 이 새로운 시리즈에도 참여한다면 제작이 좀 잘못될 경우 확실히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성공이 부분적으로 에피소드 초안에서 닐 드럭만이 존재에 기인한다는 점에 감안하면 이것은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면이죠. 드럭만은 너티독이 작가이기도 하죠. 스토리 작가. 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론과 헤르미온의 캐릭터의 새로운 얼굴을 제공할 이 새로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이 기대됩니다. 자, 좀 공개되려면 꽤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해리포터 작품입니다.